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중과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전 제작의 이제 결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공사는 너무나도 부실 공사가 많습니다.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상식적이듯이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니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지요.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엽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대리석으로 지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같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후에 거기에 사용된 재료를 지금 확인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집이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뭐 엉터리로 짓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누가 만들었든지 거기에 사용된 재료와 만들어진 물건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만들어질 성전에서도 이처럼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에 우리가 다 이렇게 건축물을 성전을 짓는데 무슨 재료로 지었느냐? 불로써 공력을 시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을 짓느냐? 어떤 재료를 썼느냐? 어떻게 지었느냐를 다 이렇게 최종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성전이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 모세의 성전이 거의 다 만들어졌구나. 수고가 참 많았겠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성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영적인 성전.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재료와 설계입니다. 나쁜 재료를 사용하면 아무리 설계가 잘 돼 있어도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전체 설계에 맞도록 지어져야 됩니다. 특히 성막처럼 조립식인 경우에는 부분 부분이 잘 맞지 않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잘못 세워지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개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벨 교회, 서모나 교회, 또 마천 교회, 웅천 교회 이렇듯이 개교회의
로서의 성전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개교회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장 10절로 16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바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다 집을 짓는 거죠.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데 모세시대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듯이 우리도 각자 신앙의 집, 또 우리 마천교회도 성전을 짓는데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바른 재료를 썼는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말씀대로 지었는지. 그래서 잘못 지은 것은 다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임 하나하나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건축자로서 복음의 터를 닦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 이제 세웠는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역자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터만 지어놓고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단일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모든 이제 작은 공동체도 이제 다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근데 어떤 사역자는 바른 재료로 건축하고 고린도 교회도 뭐 1교회, 2교회, 3교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역자는 바른 재료로 건축한다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사역자는 너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들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것은 그대로 있는데 비하여 또 다른 것들은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란 핍박이 몰려올 때 풀, 나무, 짚으로 지은 것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결국 그 집을 지은 사람마저도 심한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이제 성전입니다. 개개의 공동체가 바른 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련의 때가 왔을 때 공동체가 다 깨어져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사용된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이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많은 금과 은과 놋이 사용됐지요. 금은 약 1톤 정도 사용됐고 은은 3.5톤, 놋은 2.5톤 이렇게 됩니다. 금과 놋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물로 만들어졌지만 은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 반세겔씩 거두어서 만들었습니다. 놋은 나중에 부족해서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이 들어갈 곳에 금이 사용되고 은이 들어가야 될 곳에 은이 사용되고 놋이 들어야 될 곳에 반드시 놋이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은을 사용하거나 금이 남는다고 은을 사용해야 될 곳에 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신약시대 때도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모으는 방법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아야 되고 바른 재료를 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철학 사상으로 교회를 짓는 자들이 결국 시련의 때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부서지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번영 신학, 뭐 이상한 것들이 복음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많이 교회가 약하고 체질도 약해져 있고 성도들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지를 못하고 한국 교회는 많이 지금 손해를 입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바른 복음 그리고 또 철저하게 기도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허약해 가지고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라도 한국 교회는 정말 바른 재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로 세우고 성령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개혁운동, 갱신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